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다른 게 자매가 전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리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는 공부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듭나는 게 뭐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고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거듭난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는데요. 요 기회에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고 나 때문에 비참하게 왜 죽으셨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요것만 깨달으면 구원받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옛날 노인들은 이걸 깨달을 때는 믿고서 그냥 구원받아서 전감이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를,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뭐를. 나를 위해서 뭐, 나를 축복하고 이런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주도 알려주고 십자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게 다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져 주시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모습을, 어떻게 죽으신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무한히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이제 살게 하는,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산 후안 chapter 19 verse 31.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런 그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예비일이라는 것은 예비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입니다. 큰 날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큰 날인데요. 여기서 큰 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보통 로마 칼렌더를 한다면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토요일이 아닙니다. 큰 날이 있을 때 장막지로도 명령 큰 날에 주님이 맺혀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생명수가 흘러나가지고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먹고 살게 되겠어요. 참 그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보고자 하는 경험. 다운타운 같은 데 가서요. 마이크 들고요.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수가 막 나와요.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받겠어. 너들 흥이 많이. 눈물을 축적 흘리면서 내가 How can I be saved? 그러더라고요. Believe on Lord Jesus Christ. You and your family shall be saved.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야죠. 이런 일이 밖에 나가서 그 죽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나가서 참을 입을 벌려 외칠 때 생수가 나오면 이게 흘러가는 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세웠을 때 길거리를 해봅니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가라고 나가야죠.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나가 그럼 나가면 되고 있으라면 있고.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7개월 동안 꼼짝하지 말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있으라고 그러더니 아멘 그러고 있어. 성경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야 나하고 저 바울하고 성경을 보니까 어디 있었느냐? 건물 안에 있었느냐? 기,
길가에서는 그냥 그리고 전부 길거리야 나 길거리.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깨달으니까 7개월 딱 되니까 나가라 그러시더라. 나가라는 나고 이슬람 있고 이게 기도를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그 순례묘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이것만 들으면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말들이 많아요. 뭐 저거 뭐 그래. 지지먹고 싸우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 이러고 싸워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 말이 없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 내 왕을 깨우지 말아줘. 시끄러워 이런 얘기예요. 난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거든. 왜 우리 신방에 와서 자꾸 밖에서 소리 질러?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주님과 단꿈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고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지금 뭐 신하고 단꿈이 지금 있는데 무슨 뭐 이런 사람은 휴거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왜 걱정합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는데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됐는데 이미 이거는 벗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게 되면 이미 휴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평안히 있다가 주님이 오라고 같이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술래 그 아가서 보면은 아 가자 이제 아, 겨울도 지나고 꽃이 피는 아, 첫, 아, 계절이 왔으니까 너 나하고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위에서 오시잖아요. 그럼 같이 가서 나만요. 자, 큰 날이라는 것은 그 이 큰 날이 명절에 큰 날이 있을 때는 안식일이 두 번이에요. 안식일이 두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캐토릭에서는 이 큰 날 다음이 진짜 안식일인 줄 알고 아 예수님이 아,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래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을 뭐 Good Friday 그러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Good Friday.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큰 날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가 땅의 심장 고래배 속에서 사흘 밤과 사흘 낮을 계셨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지옥 속에 우리 때문에 지옥까지 갔습니다. 지옥 속에서 사흘 밤과 사흘 낮을 있을 것이다.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 네가 이것만 믿으면 그 표적만 믿으면 너희는 만사 오케이다. 혼이 잘 되는 거죠. 혼이 잘 만사 오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금요일날 죽으셨으면 어떻게 토, 일, 월, 월요일날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수요일날 저녁 6시에 돌아갔으니까 목, 금, 토 지나고 새벽,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일요일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에 부활을 기념하는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죠. 구원의 완성은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저 밑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이 되야만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에 대한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 뭐 로마 칼렌더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 칼렌더는 뭐 1년에 365일 내지 4년에 한 번씩 또 윤달이 있으니까 366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1년이 360일인 게 음력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음력이 정확한 겁니다. 히브리 달력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왜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 수요 예배.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 그들이 떡을 떼려고 성만찬 하려고 모였을 때 이렇게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로마 캘린더도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죠. 일요일이 첫날이죠.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이게 첫날,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요, 반드시 일 나가기 전에 단 10분이나 2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여기를 못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날은 자충우돌이에요. 자충우돌. 승진대표 다 내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시작, 우리는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를 정말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영원토록 말씀 따라 못 살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면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Translated 됐다. Translated. 옮겨졌다.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이게 랩처란 말은 우리 성경에 없죠. 근데 그게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랩처란 말은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는 영어로 translated, 한국말은 옮겨졌다. 번역을 하는 게 옮긴다고 그러죠. 번역을 옮긴다. 영어에서 한국말로, 한국에서 영어말로 옮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난데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32절 보니까 경비병들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처형하잖아요. 그러면은 처형하고 몇 시간이 돼도 사람이 숨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총 맞아 죽어있는 사람들 진짜 죽었냐고 다시 한번 쏴가지고 확인사살을 하죠.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확인사살을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콱 꺾으면서. 왜냐면은 그냥 안 꺾으면 말이죠. 이러고 있다 안 죽겠다가 막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거다. 그런데 주님께 와서 말이죠.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이라는 건 뉴 테스타멘트, 뉴 카비넨트하고 달라요. 뉴 카비넨트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카비넨트는.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유대인의 새 언약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하에서 준 새 언약이죠. 기껏해야 죄 짓고 용서받는 게 짐승의 피 때문에 잠깐 더 커버해 준 거죠. 짐승의 피는 사람의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 못해요. 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을 깨끗할 수 있죠. 양심이 깨끗해져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회개해도 이 사람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걸 마귀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참 그가 택한 나라들, 저 바티칸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야 된다. 이스라엘을 없애면 자기들이 찾을 거거든요. 그건 뭐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백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말살 정책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연왕국을 세우는 것을 못 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안 믿죠. 개신교 대부분이 안 믿잖아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죠. 제가 참 괴로운 거죠.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거 진리 안전하고 먹고 살라고 이거 안전하면 나는 죽일 놈이죠. 완전히. 개가 되는 거죠. 개가. 이사 54장에 있는 놈은 내 목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개들이라. 자기 이익만 취하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식구 되면 꼬리를 사다 나눠들고 기뻐서 막 짖죠.
걔들이 얼마나 약한가 말이죠.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쯤 오면 벌써 주인 냄새를 맡아요. 주인 냄새를 맡고 탁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다른 식구가 그렇게 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놈의 걔가 그냥 가서 탁 이러고 있는 거야. 보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오더라고 조금 있다가. 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짓어야 돼. 너무 정말 기뻐서 짓고, 그렇지만 원수가 올 때 짓고, 이거 개들이죠.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되죠. 한국서 짓지 못하는 개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지금. 유튜브에 그런 얘기 했다가 그냥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33절에 주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님이 죽은 시점부터 신약이 효과인 거죠. 테스타멘트라는 거는 뉴 테스타멘트라는 거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뉴 카비넌트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회개한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찾아갈 것이라는 게 뉴 카비넌트예요. 뉴 카비넌트. 뉴 카비넌트. 똑같은 우리 말은 새 언약이고 똑같은 새 언약인데 근데 영어가 달라요. 하나는 뉴 카비넌트고 하나는 뉴 테스타멘트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로된 새 언약입니다. 근데 저기 저 신천지라는 곳에서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새 언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새 언약을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보혜사래. 이게 개혁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다 신천지래. 이렇게 무죄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무죄예요. 근데 다 쏘아요. 지금 LA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아주 깡통이야. 그러니까 아주 활개미쳐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진리의 지식들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맨날 이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서 왜 쏟아버립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쏟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펄펄 뛰다가 나중에 푹 깔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시험에 들어가서 한 짓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에 전신감정을 입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뭐 말씀을 매일 어기면서 살면서도 말씀을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고 기뻐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는 얘기. 이게 법입니다.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생기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 주님 왜 나 미워해?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 미워한 게 아니라 네가 나 미워했다. 못 깨달아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라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거 아니죠. 순례비의 인천. 믿는 마음으로 주기가 우리 나를 영접하소서. 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왜 음성을 못 들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러죠. 아, 나는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I am crucified. 못 박혀있는 겁니다. 옛날 과거가 아니에요. 못 박혔나니가 아니에요. 못 박혀있나니, 킹제임스는 못 박혀있나니, 다른 데는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뭐래 사도바울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할지니라.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 너 위해서, 당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declare, show, 선포할지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나중에 너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면 어려우세요. 뭐가 어렵냐 그렇게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세상에 주신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체부들 말이죠. 우체부들 얼마나 쉬워요. 우체부가 어려워요? 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전도가. 편지 전해주는 건데. 누가 뜯어보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뜯어보고 아 이거 당신 아버지한테 온 건데 내가 읽어줄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아니죠. 그냥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디 가도 막 길거리 가서도 딱 붙잡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영접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얘기하면 성경이 이 말일까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설교한 것이 뭐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끌고 나가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게 제자훈련이죠. 아무리 뭐 앉아가지고 뭐 제자훈련 1단계, 3단계 뭐 아무리 해봐야 제자 되는 사람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그래서 제자훈련 딴 사람이 말이죠. 전화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 요즘에 뭐 차세대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 세대도 구원 못 받고 무슨 차세대를 구원 받아요, 여러분. 네? 말이 안 되죠. 다락방 같은 데는 차세대 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된다. 이건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개할 때 이 지상에서 머리가 되는 얘기한 건데 너희가 다 머리가 돼야 된다.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제일 출세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많이 모여요. 신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신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물들이니까 같이 물 쫙 들이고서 하나 인기가 만점이죠. 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헛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을 것이고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건 오늘날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몇 절인가 하면요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뉴 테스터멘트입니다. 이게 이는 첫 언약 때의 첫 언약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에 율법의 언약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율법의 죄를 다 어메죠. 우리 여러분 저의 이거 그 율법 중에서 최고 강력이 뭐죠? 십계명 아닙니까? 아, 십계명을 우리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왜 어긴 사람이에요? 다 어겼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아 살인 안 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여자를 보고 음영만 품으면 이미 나는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가능했다는 거는 네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잠깐이라도 품으면 너는 그 남자와 여자와 호텔방에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걸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이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지금 십계명을 국립 밖에서 다 없애버렸죠. 최근에 백악관에서 십계명 이렇게 있는 거를 다 옮겼어요. 그게 사진으로 왔더라고. 아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아,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속할 때 속자가 뭔 말이죠? 조개 패자가 있어요. 조개 패자. 이건 옛날 조개를 가지고 돈으로 썼죠. 그래서 돈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주님 죽으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야 한다. 유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죠. 변호사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거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죽여도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탕자가 말을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달라고 그랬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나 내자 그러고 오는데 왜 아버지가 막 뛰어나서 그 아들을 안았겠어요? 너무나 사랑해서요? 물론 그렇죠. 자기가 앉지 않으면 동네 사람이 와서 다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자기가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시고 영원한 유언을 주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시는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영원한 것, 이것이 진짜, 이게 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하지 이루어지 않은 건 책만 뭐 열심히 보고, 신문만 열심히 보고, 소설책만 열심히 보고, 그래봤자 잠깐 좀 기분 좋게 하고, 뭐 좀 지식을 준 것 같지만, that's nothing.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읽고 읽어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계속 깨달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하는데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잖아요. 거의 90%를 여기서 주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 구절을 막 연결시켜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올라오기 전에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처럼 무식한 종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앞으로는 좀 더 깨닫게 해줄 거예요. 세비기 때문에 자꾸 나옵니다. 자꾸 퍼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건 간단하죠. 그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정말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랬어요. 아,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시궁편한 놈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어, 그런데 갑자기 내 죄가 확 보이는데요. 이야, 지옥의 아름고에 갈림이더라고 내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랬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걸 깨달아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도 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런 놈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예?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왜 구원했느냐. 너 옛날 바울처럼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쁜 짓 한 사람을 네가 깨우쳐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젊어서 뭐 한 일 없으니까 시험기가 다 졸업하고 목사님서 받아 죽어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라라 이런 누가 찬송식 만들었지. 내가 죄인 됐던 걸 모르면 목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킹잼 성경에는 킹잼 성경만 나오는데 옛날 구약시대에 사람을 찔러 죽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찌르니 그가 죽더라.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거기 나와요.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찌르니 그가 죽더라. 거기 어디겠어요? 심장이에요. 심장. 옆구리가 바로 그겁니다. 심장이에요. 왜 다섯 번째 갈비뼈 밑에 심장이 있을까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라고 그랬죠.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죽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
데스도 다섯 자고, 예, 스네이크도 다섯 자고, 데블도 다섯 자고, 그레이스도 다섯 자고, 주님의 죽음이다 그랬죠.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예수님이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요. 또 개혁이나 뭐 다른 거 다 빠져버렸어요. NIV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삼일체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심장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 요한일서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뭔가면은 물이란 거는 사람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출생이죠. 저 여러분은 어머니 모태 그 안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양수 안에 있었죠. 양수 안에서 그냥 이 탯줄라고 해야지 영향받으면 거기서 헤엄치면서 있었어요. 헤엄치면서. 아마 그러니까 그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나자마자 막 얼마 안 돼도 막 수영장 주면 수영을 잘하더라고. 나는 못 배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가 뭐냐? 아, 요즘에 또 인터넷 뭐 나는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래. 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냐 사람의 피냐 이거 싸워.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없으면 내가 추측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이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지요.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그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있는 양수 속에 계셨죠? 그러나 나오실 때 그 안에 계실 때 피는 마리아의 피가 아니고 요셉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마리아나 그 요셉 피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욕하면 어떻게든 저주받아요. 서로 저주하자면 서로 저주받아. 서로 축복하면 서로 축복받아요. 이 교회라는 곳은 모이잖아요. 여기 축복받는 장소예요. 축복은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말씀 많이 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 됐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죠. 말로 축복도 하고 어려우면 생활비도 좀 주고 위로도 하고 이게 축복이죠. 이러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하니까 또 받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나도 받고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해야 돼.
이번에 이제 요거 토요일날 저기 가면은 옷차려서 반쯤 담그고 말이죠. 서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 누가 누구지도 몰라. 여러분 이 교회 지금 LA 교회 세웠는데 최고 오래된 사람이 5년에 5년, 5년. 다른 사람은 다 내리고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다 내렸잖아요. 5년밖에 없고 최고 긴 사람이 딱 한 가정밖에 없어. 10몇 년 있어요. 다 5년 미만이야. 여러분 서로를 얼마나 아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해. 서로를 알면은 서로 시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서로를 모르잖아요? 서로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 말투 보고 시험 들어요. 아,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러고. 이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알죠? 대화를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잘 알아야 돼. 이 성도의 교제예요. 뭐 주일날 왔다가 그냥 바로 밥 먹고 가버리니까 뭐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어도 그냥 밥 먹는 같이 앉는 사람만 밥 먹으니까 뭐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뭐 물어보고 아유 뭐 이렇게 사정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세일로산을 가서 보기 싫어도 얼굴 맞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좀 교제하면 좋잖아요. 이게 성대 교제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뭐 교제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요. 막 올라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이 되자 촤악 올라가면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죠. 교제. 끝나도 교제하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제하고 싶지요. 그래서 주님이 물과 피를 흘린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참으로 이 사람은 이것이 정말 이것은 진짜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이었다. 증거는 참되도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니까 이것은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기한 거.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네 어머니다. 그렇죠. 이제 네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그리고 마리아 보고는 어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아 아들이시나이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들이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나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렇지 이거 성령이 나한테 얘기했구나. 이걸 안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해놓고도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셨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죠.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꺾이지 않았다. 시편 34편 20절 보면은 거기도 예언이 있죠. 전부 예언이 있죠. 시편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거기 뭐라는가 하면 34편 20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6월절 출애굽기 10년에 일어나고 6월절 양 먹을 때 절대 꺾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꺾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다.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요. 십자가를 탁 놓고 중심에 탁 놓고 전봇대 세우는 것처럼 탁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못을 박는데 어디다 못을 박는가 하면 손과 발이라고 그러죠. 이 손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손 그럴 때 손에다 팔찌를 꼈다고 그랬어요. 팔찌를 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어디가 팔찌는 어디 껴요? 여기 끼죠. 여기. 손목에 끼죠. 여기 요 뼈 잡혀 있는데 여기. 뼈 사이. 여기다가 엄지손가락마다 더 굵은 못을 탁 박아줘요. 여기다가. 양쪽 팔. 전부 그
이 조이태가 그 조이태. 조이태 할머니가 아닙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침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딱 박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돌을 해가지고 촥 세웠어요. 세울 때 온 몸에 무게가 촥 떨어지죠.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말이죠. 이렇게 잔인해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옛날 초대교회 중세 때, 암흑시대 때, 저 캐톨릭에서 말이죠. 크리스찬들 죽인 거는, 이야, 지금 고문 형태는 저래 가라요. 그림까지 나오는데, 박세 순교사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고문 형태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한 거야. 예수 십자가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죽어라! 그랬다고. 이단아! 그랬단 말이야. 그 사상에 다 신학교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때 그냥 내 뼈가 그냥 우두두두두 가는 거죠. 시편 22편 보세요. 뭐라 그러나. 시편 22편.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아, 뼈를 셀 수 있다고 그랬죠. 시편 22편 보면 시편 22편 14절 보면은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미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심장이 녹을 정도지. 야, 그러니 이게 완 거기서 피가 조금 나니까 오랫동안을 그 피가 나면서 현기증도 나고 목도 마르고 어지럽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그냥 신경이 여러분 그 여기 저 뭐야 척추 아픈 사람들 말이죠. 조금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완전히 뼈가 어그러졌으니 이거 뭐 척추는 저리 가라지 디스크는 저리 가라죠. 그 고통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을 당했죠? 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걸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요. 제가 일단 주일날 일단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는 카톡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뭔가 인포메이션 보내잖아요.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안 보내요. 웬만한 거 안 보내요. 아주 기도해야 될 것만 보냅니다. 얼마나 좋으면 카톡이라. 이따가 설교할 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얘기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다윗이 그랬어요.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한 많은 곳으로 드러나니까 그의 입에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한 것을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악인들의 소행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찌른 그를 보리라 그랬죠. 스가랴서 나오죠. 찌른 나를 보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찌른 나를 보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죠. 그때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과 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겠죠. 걷는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갈 생각 없고 그런 무리들이 주님을 보고 내가 찔렀구나. 통곡하고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늘을 못 올라가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의 살자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땅과 하늘을 더럽힌 마귀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화가 이만큼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나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의심나시면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읽어보세요. 분하다 그래서 주님 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순간만이라도 아직까지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깨닫지 못하다 오늘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부르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모셔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새 언약대로 나의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을 남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 오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